바깥에서. 김도태장관 지금 도착하셨나요? 김도태장관 예, 예. 그래서 사진 찍은 소개한다면 시간보다 늦게 오셔서 나중에 촬영하신 분들은 앞으로 자녀를 꼭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로. 우리나라가 최근 출산율은 1.1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1.6명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엄청나게 큰 재앙,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만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오늘 이 모임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참으로 빛나고 눈부신 직장입니다. 안보에만 여야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애 많이 낳았는데도 여야가 없군요. 네.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가 참패한 재보선에 일찍이 그 대표가 애를 많이 낳나 안 낳나 보고 저기 쓰면 내가 좀 자신 있었겠는데. 네.